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안녕단지기들, 오늘 무엇을 만들어 볼 거는요, 바로 페이스북에서 그 유명하다는 구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성현. 자, 그러면 한번 구름을 만들어 볼 건데요, 그에 대한 필요한 재료는 바로 테이프, 가위, 낚싯줄, 커피 테이크아웃용 컵, 네, 티라이트, 그리고 바로 솝이 필요합니다. 이 티라이트는 쇼핑몰에서 바로 사실 수 있는데요, 250원 밖에 안 해요. 대신 배송비가 2500원. Hello, it's me. 자, 아무튼 그러면은 이걸로 구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. 자,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성현. 첫 번째로 이 테이크아웃 컵 밑에다가 조그만한 구멍을 샤프로 뚫어줍니다. 샤프가 없네요. 그럼 가위로 한번 뚫어볼게요. 자, 그리고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 낚싯줄을 통과시켜가지고 테이핑을 해줍니다. 미리 테이프를 어느 정도 뜯어놔주세요. 낚싯줄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정말 쉬운 재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. 아, 반대쪽으로 넣었어야 됐구나. 그럼 뜯어버린다. 자, 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줍니다. 짜잔! 그리고 컵에다가 이 티라이트를 넣어줄 건데요, 조명을 켜신 상태로 두셔야 됩니다. 이 컵 뚜껑을 덮어줍니다. 한번 불을 꺼볼게요. 아! 뭔가 있어 보이는군요. 그리고 이제부터 메인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, 바로 이 솜을 뜯어서 구름의 모양을 잡아줄 겁니다. 넉넉하게 솜을 한 3통 정도 샀는데, 솜을 뜯어서 한번 구름 모양을 만들어줄게요. 구름이 약간 이렇게 넓적스럽잖아요. 근데 저는 좀 큰 구름을 원하기 때문에 구름을 좀 크게 만들어줄 거예요. 약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. 대충 한 구름 약간 느낌이 나죠? 아니 말고요. 기대된다. 이 정도 되면 한 구름 좀 스멜이긴 하나요? 자, 그럼 이 빛나는 컵을 이제 여기 안에다가 넣어줄 겁니다. 우선 그리고 그 빛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두꺼운 부분은 좀 잘라내주세요. 과감히. 약간 구름 모양이 살짝 됐죠?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보이지 않는 낚싯줄로 좀 감아줄 거예요. 솜을 좀 이렇게 빼가지고 낚싯줄을 가리면서 좀 더 연해지는 빛을 더 잘 보이게 해주세요. 낚시. 한번 네, 맞춰보세요. 벌써부터 약간 구름 느낌이 나죠? 엉성하다고요? 그럼 죄송해요. 한번 불을 꺼볼까요? 와우, 판타스틱. 천장에 붙이실 분들은 낚싯줄을 테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낚싯줄을 좀 더 세게 묶어줍니다. 저는 천장에다 묶을 거니까 낚싯줄을 이어서 묶은 다음에 돌돌 감아줄게요. 낚싯줄을 이어주세요. 묶어서. 그리고 이 부분을 끝쪽을 이렇게 가위질을 해준 다음에 솜을 더 세워서 컵이 아예 안 보이도록 덮어준 다음에 낚싯줄을 감아줍니다. 이거 잘 만드시는 분들은 솜으로 구름 모양을 이쁘게 잡아가지고 원하시는 모양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, 저 같은 경우에 처음이니까 그냥 구름 느낌만 나게만 잡아줄게요. 천장에 이렇게 달 거니까 이쪽 부분 말고 다른 쪽을 좀 빼줄게. 나 불을 꺼볼까요 다시? 와우. 자, 그러면은 지금 여기 천장에다가 한번 달아볼게요. 오케이. 낚싯줄을 떠다주신 다음에 테이프를 미리 잘라주시고 테이프를 간지나게 입에다가 불어줍니다.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?
자, 이렇게 해서 엉성하지만 구름 달기 완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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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불을 꺼볼게요. 자, 카메라로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약간 구름 모양이 엉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름이 됐죠? 예, 네, 처음인 만큼 예, 그래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예,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튼 뭔가 있어 보이는 구름이 되지 않습니까? 자, 이렇게 해서 구름 만들기 완성! 여러분들도 이 간단한 재료로 구름을 만드셔서 한번 집을 꾸며보세요.